안녕하세요. 꽃대신당 이화정 무당입니다. 이제 마지막이네요. 네, 그래요. 돼지띠. 돼지가 돼지를 만났네. 올해 그렇죠. 기해년 돼지띠들 전반적으로 운세가 돼지가 돼지달에 만나면 뭐 다들 뭐 또 안 좋다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.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보는 돼지띠들은 올해 기해년을 만났어도 돼지들이 운이 좋을 것 같아. 돼지띠들 그동안에 많이 안 풀렸었어요. 근데 작년서부터 조금 돼지띠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네. 금전 운들이 좀 많이 답답했었거든. 안 풀렸었거든. 지난 몇 년이 새로 이제 씨앗을 조금 뿌려서 수확을 조금 싸게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. 그래서 새로 변화, 변동, 이직, 이동 이런 게 참 많았다고 봐요. 돼지띠들이 좀 올해 운기가 들어있는 사람들, 또 그런 조상이 좀 많이 도우는 사람들, 조상떡이 있는 사람들, 네. 이런 사람들은 조금 올해 좀 대박이 나지 않을까. 돼지띠들이 그래서 좋은 운기, 문서를 조금 변동을 줄 수 있고 그동안에 좀 막힌 운이었다라면 활동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올해 돼지띠들이 좋은 운세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돼지띠가 49. 신혜생들이 많이 안 풀렸었거든요. 근데 올해는 신혜생들이 49이래도 네. 나쁘지 않다고 봐요, 저는요. 그래서 그동안에 좀 막혀있던 저조한 사람들이 활력이 조금 될 수 있고 9술에도 뚫어질 거라고 나는 봐요. 그래서 49 신혜생들이 참 가장 좋을 것 같고, 또 계생 37, 7숫자에 행운화가 있는데 일곱 숫자니까 나 올해 운이 들었나 보다.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니에요. 그래서 조금 올해는 반은 좋지만 반은 안 좋다. 특히 남자들은 조금 시작하는 거를 조금 늦게 하셨으면 좋겠어. 상반기에 뭐를 시작한다라면 조금 딜레이를 가져서 하반기에 했으면 좋겠어. 이것으로 저희가 이제 돼지띠까지 마무리했고요. 그렇죠. 여러분 이제 참고 좀 하시고요. 뭐 이게 다 맞다 이런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는 점이니까 그렇죠.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. 선생님한테 직접 그냥 와서 여쭤보시는 게 더 정확하겠죠. 아, 그럼요. 그래야 뭐 조상점이라도 넉이라도 뭐 보는 거지 우리가. 디테일한 점사는 오셔서 저하고 상담을 많이 물어보세요. 많이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하나는 다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여러분 이제 건강들 하시고, 우리가 건강을 해야 돈도 따르고 과만성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건강이 첫째예요. 돈보단도 건강이 저는 첫째라고 보니까 아프신 분들, 좀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미루지 마시고 돈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건강부터 좀 돌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셨죠? 여러분 또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